한국교회연합이 사랑의 바퍼 봉사로 새해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성경적 통일교육을 돕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통일교육 지침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 결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쪽방촌과 독거노인을 섬겨온 해돋는 마을이 새해를 맞아 사랑의 떡국 나눔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